제가 일단 이번 책에 대해서도 좀 여쭙고 싶은데, 그 전에 일단 그 일본 문학 작품을 소개하는 이유가 혹시 있으신가요? 아, 제가 그 대학에서 원래 네. 그 일본 문학을 전공했습니다. 예, 일본 아, 문학을 전공을 해서 네. 사실은 일본 문학에 대한 좀 관심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대학에서 일본 문학 그 공부를 할 때도 네. 가급적이면 좀 원서를 읽으려고도 했거든요. 오. 좀 공부를 좀 네. 열심히 좀 하려고 했죠. 예, 와. 그래서 원서를 읽으려고 막 노력을 했는데 네. 국내에 그 번역이 안된그 책들이 많더라고요. 네. 당시에. 그래서 아 그때 이제 대학생 때 읽으면서 이책 정말 그 내용이 좋은데 네. 왜 아직 번역이 안 됐을까? 그래서 언젠가 좀 번역을 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대학생 때한 그런 책들이 좀 있었습니다. 네. 네. 그 이후로 제가 졸업하고 취직을 했는데 또 이제 들어간 회사가 네. 또 일본 회사입니다. 아, 일본 회사 서울점에서 한 네. 10년 동안 근무했거든요. 네. 그러면서도 이제 일본 문학은 계속 제가 쭉 읽어왔어요. 그다음에 또그 회사 내에서 네. 또 같이 또 일본어를 하는 동료들끼리 해가지고 일본 문학 그 서클도 만들어서 또 계속 읽어왔고 그래서 일본 문학에 대한 관심은 제가 꼭쭉 그냥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예, 그런 과정에서 이제 그 회사를 그만두고 나서 제가 시간이 많이 생기고 나서 그 번역 하고 싶은 그런 책들을 하나둘 번역해가지고서 소개하게 된 거죠. 일본어 실력도 굉장히 상당하시고, 또 이제 그 출판계에도 힘이 굉장히 강하신가 봐요. 내가 아, 하고 싶은 걸 그래요? 이렇게 책을 출간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닌데, 왜냐면 저는 일본 문학 전반에 그런 내용을 잘 알고 있고, 국내에 어떤 게 소개되고 소개 안 되고, 이걸 제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분명히 일본에서는 문학사적으로 가치가 있고, 그 다음에 재미도 있고, 근데 왜 소개 안 됐을까? 그런 거에서 이제 제가 나름대로 기획서를 딱 작성을 해가지고서 그 당위성, 필요성, 그걸 논리적으로 정리해서 제시하게 되면은 뭐 대부분 뭐, 이렇게 인정을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문학 작품을 번역한다는 거는 그냥 일반 뭐 비소설이나 자기계발서 번역한 거랑 완전히 차원이 다르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죠? 네, 그 문학적 그 조예가 있지 않으면 또그 시대적 이해가 있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 네, 얘기인데. 기본적으로 뭐 저는 뭐 작가에다 꿈이 좀 있었고요. 예, 어. 그래서 뭐 소설가신 뭐 어떤 그 장르가 되더라도 네. 네. 작가에 대한 꿈은 뭐 옛날부터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글 많이 읽고 많이 쓰고 이런 연습은 좀 많이 해왔다고 생각을 하니까 뭐 번역하는데 저로서는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지금은 번역일만 하시나요? 아니면 다른 일을 또 하고 계신가요? 지금은 주로 이제 제가 생업으로 별도로 이제 일본어 비즈니스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거래처는 이제 일본 회사 그쪽을 제가 거래처로 해서 일을 쭉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문학 번역은 그렇게 사실은 돈이 많이 벌리진 않아요. 아, 그래요? 드리는 시간에 비해서 그러니까 아, 책한권 번역하려면 정말 몇 개월 그쵸. 이렇게 번역하고 그다음에 그 관련 자료를 읽고 때로는 이 작가를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분의 다른 작품도 다 읽어봅니다. 예, 그래서 아쿠다가와 노스케 같은 경우에 라쇼몽 제가 번역할 때도 그게 단편집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의 가장 좋은 단편을 골라야 되는 작업을 제가 한 겁니다. 그 단편에 이분의 이제 전집이 있어요. 전집이 한뭐 10권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안에서 걔다 이제 전체적으로 제가 이제 훑어보고서 아, 요거는 우리 국내 독자에게도 어필될 수 있는 좋은 작품이 아닐까 해가지고 그런 고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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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좀 선집 작업을 좀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목차로 해가지고서 번역을 하고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한뭐 1년 이상 걸리기도 하고 하지만은 그 보수는 그냥 원고지 뭐한 매당 몇천 원 해가지고서 그냥 기계적으로 단발적으로 끝나니까 그렇게 그 수입은 많다고 할수 없지만 그건 이제 제가 보람으로 취미로 하는 거니까 그래서 문학 번역을 제가 하고 있는 거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생업으로서 비즈니스로서 이제 도움이 되는 거는 아무래도 회사 번역일 그런 일이 이제 저한테는 생업으로 큰 도움이 되죠. 그럼 그 최초로 번역하신 것도 있으셨어요? 예? 한 번도 번역을 안 아, 예, 그, 했는데. 저기, 제가 처음 번역한 기러기의 그
처음 번역한 무료 과일 네. 기러기 네. 그것도 제가 처음 번역했고요. 그 다음에 아쿠다 묘스케 라쇼몽도 네. 물론 라쇼몽 그 작품 자체는 번역이 이미 나왔습니다만 영화도 있잖아요. 네, 그분의 다른 작품들 아. 네, 좋은 것들도 아. 처음으로 이렇게 번역한 게 또 네. 많고요. 그 다음에 군인기타 독보의 네. 무사시노 요거는 뭐 제가 거의 100% 처음으로 이제 번역을 아. 하고 그 밖에도 거의 이제 최초 번역, 네. 처음 번역 아니면은 작년 작품 같은 경우 그러니까 네. 경성의 안녕 네. 요거는 60몇 년도에 나온 적이 있는데 네. 이게 이제 저작권이 살아있으니까 아, 절판된 상태에서 책을 구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것도 이제 번역하면서 또 네. 추가로 번역 안 될 것도 새로 제가 해가지고서 번역을 하고 그러니까 사실 그런 처음 소개되는 그런 거에 상당한 의미를 갖고 네. 보람을 갖고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이제 저와 함께 이야기 나눈 책은 한국에 관련된 책이잖아요. 네. 그와 나 사이를 걷다. 이제 마무리 공원에 대한 책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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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 책을 쓰시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예, 네, 제가 출생은 부산입니다. 부산에서 네. 태어났는데 네 살 때 서울 올라와서 마장동에서 한 1년 살다가 네. 중랑구 네. 네. 지금 이제 마을공원이 중랑구 아니거든요. 네, 네, 중랑구 중화동에 제가 5살 때부터 살기 시작했습니다. 네. 거기서 살기 시작하면서 그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대학교 졸업 때까지 제가 살았거든요. 네. 근데 당시에 이제 마을이 공동묘지라고 불렀는데 네. 그 공동묘지에 왠지 한번 가보고 싶더라고요. 네. 그래서 대학교 2학년 때 혼자 한번 올라가 봤습니다. 봤는데 그 당시에는 정말 나무가 거의 없었어요. 지금은 나무가 울창하거든요. 네. 네. 그야말로 황량하게 정말 풀만 무성하고 네. 나무 하나 없는 황량한 그런 이제 공동묘지. 네. 그야말로 그 뭡니까 귀신 나오는 네. 그런 동네. 네. 밤이면 뭐 오라의 공동묘지고 네. 그 다음에 뭐 낮에도 만약에 비가 내려고 그러면은 네. 정말 그 아주 그냥 음침한 그런 이제 장소였는데 네. 그때 제가 혼자 한번 올라가 봤는데 네. 여러 가지 그 이제 풍경들을 제가 목격을 하게 됩니다. 네. 기본적으로 유명인사가 있는 거를 제가 그때 알았어요. 만약한용 선생님 그 다음에 축산 조광원 네. 선생님 그 다음에 소파 방경 선생님 네. 아 이런 유명한 분이 있는 묘지구나 네. 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됐고 그리고 이제 더 이제 기억에 남는 거는 어느 그 서민의 비석 네. 그 네모난 이제 까만 비석이 네.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그 일찍 죽은 아들입니다. 한 16살 정도 된 것 같아요. 네. 근데 거기 부모님이 이제 글을 남겼는데 네. 그 비문을 저는 지금도 거의 기억을 합니다. 어떤 내용이 써 있었냐면은 네.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구름이 흘러가도 네. 너는 영원히 우리 가슴에 남아 있으리. 아... 그 글이 딱 써 있는 걸 보고서 네. 뭔가 가슴에 뭉클하게 네. 전해오는 게 있었죠. 네. 그리고 또 어떤 또 묘를 보니까. 네. 당시에는 이제 비석이 별로 없었어요. 왜냐면 비석도 돈이 들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비석 없는 무덤도 많이 있었는데 아마 그 무덤도 돈이 없어가지고 이제 돌로 된 비석은 세우지 못하고 네. 나무로 이렇게 뾰족한 나무로 이렇게 세워놨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그 나무에 까만 페인트로 네. 아버님 잠드신 곳이라고 써놨는데 그것도 또 세월의 풍상에 또 글자가 바래가지고 잘 안 보이는. 그래서 또, 야, 여기에 네? 아버님 묘에 네. 정말 돈 들여가지고서 돌로 된 비석은 세우지 못하고 네. 나무로 된 이런 비석을 세워놓은 그 아들의 마음, 네. 이것도 이제 전해오고, 뭐 이런 여러가지 이제 풍경들이 저한테 이제 뭔가 느낌을 줘서, 아, 여기는 죽음의 장소이기도 하지만은 네. 뭔가 사람들의, 네. 살아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네. 절절하게 전해주는 어떤 그런 인문학의 장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때 들었습니다. 아. 그래가지고 그때 내 기억을 네. 제가 영원히 잊지 않고 네. 꼭 한번 다시 찾아와서 글을 한번 꼭 써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네. 그 이제 제 옛날 그 대학교 때 네. 일기책을 제가 봤어요. 네. 그러니까 네. 그때 그 갔던 그 기억을 네.
일기에 남겨놨더라고요. 1983년 네. 2월 28일입니다. 네. 2월 28일인데, 그날 갔다고 나서 3월 1일 날 글을 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제는 마무리, 오늘 마무리 묘지에 갔다 왔다. 네. 그때는 이제 마무리 묘지라고 했으니까. 네. 그런데 바로 그 날짜, 바로 아래에 제가 이제 뭐라고 써놨냐면은, 마무리 묘지, 소묘, 용구, 하자. 네. 이렇게 동그라미 쳐놨어, 이렇게. 되게 네. 제가 그래서 지금 생각해도 지금 보면, 야, 참 대견하다. 어쨌든 뭐, 대학생을 이렇게 뭐, 어린 나이는 아니지만, 네. 지금 돌이켜볼 때, 대학교 2학년에 내가 그때 망원에 대한 글을 쓰겠다라고 와. 이렇게 작정하고, 네. 그 일기에 남겼다는 것 자체를 보고, 참,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약속을 지키셨네요. 네, 그래서 뭐, 그게 어떤, 저한테는 이제, 계기가 됐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이제 이 출판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그 기업이잖아요, 출판사도. 네. 근데 사실 그렇죠. 이런 책 주제들 특히 이제 그렇죠, 그렇죠. 서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곳을 그렇게 핫플레이스도 아닌. 네, 예, 맞습니다. 이걸 이제 글로 쓰겠다는 거는 내가 단순히 뭐 책을 추가해서 뭐 돈을 벌겠다거나 네, 이런 네. 차원은 전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혹시 여기에 대해서 뭔가 사명감이나 책임감이 혹시 뭐 있으신가요? 네, 그래서 제가 어쨌든 한 20년 만에 다시 찾아간 그 장소가 네. 보니까 뭐 나무가 아주 울창한 그 시민의 공원이 되어 있더라고요. 네. 뭐 경관도 좋고, 네. 그리고 그때 제가 대학생 때 찾아가서 알았던 그 뭐 유명인사 그분들 외로도 다른 분들이 또 계속 그 발견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분도 계시네, 저분도 네. 계시네. 예, 네, 그래가지고서 자꾸 분량이 이제 늘어난 겁니다. 아. 늘어나가지고, 사실 처음에는, 네. 수필 한 편 정도 그냥 쓰려고 했어요. 네, 네, 네. 그래서 그냥 쓰려고 했더니만은, 네. 새로운 발견이 있고, 하다 보니까 점점점 분량이 늘어나가지고, 네. 이제 한 권 정도 분량이 됐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일단 저는 트라이를 한 겁니다, 저도. 네. 제가 뭐, 유명한 작가 아니라 아마추어, 무명 작가에 불과하니까, 그냥 프린트 해가지고서, 이렇게, 바인딩 해가지고서, 네, 네. 여기에다 다 보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연락이 잘 없죠. 네, 연락이 잘 없는데, 네. 마침 저기, 잡지 신동아, 오래간 잡지 있죠? 네, 네. 신동아에서 연락이 왔어요. 우와, 네. 마침 편집장님이, 네. 아마, 이게 참, 독특하다고 생각을 해놔서, 그렇죠, 네. 네. 그래서, 한국의 비명문학? 저는 이제 비명문학이라는 것이 있는지 몰랐는데, 네. 어쨌든 그 비석의 비문의 네. 그런 비명입니다. 네. 막 소리 지르는 비명이 아니라. 네. 그 한국의 비명문학의 어떤 그런 새로운 전기를 여는 그런 글이 아닌가 하면서 연재를 한번 하자 그러더라고요. 가치를 네. 나눠보 네. 그래서 그때 당시 제목은 이제 망우리 별곡이라고 해가지고서 네. 한 달에 한 편씩 이제 썼습니다. 근데 네. 한 달에 예, 한 편이 원고지가 한 50매 정도 분량이에요. 상당히 양이 좀 많거든요. 네. 근데 제가 미리 준비해서 보냈던 분량은 그 반밖에 안 되고. 그래서, 한 달 내내, 네. 그, 박인 아니면 박인 한 조그만, 네. 조그만. 이분에 대해서 한 달 내내 파고들면서, 아, 예, 추가로 또 연구하고, 또 많은 자료 다 찾고, 그래가지고 더 넓고 깊게 해가지고서 이제 쭉 한 9개월 정도 작업을 했죠. 작업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뭔가 공감해주는 또 그런 그 지인이 있어가지고 네. 그 책을 내게 됐는데 근데 사실 마무리 얘기가 네. 사람들이 전부 다 별로 이렇게 그 느낌을 이렇게 공유를 해주지 않았어요. 네, 네. 그래가지고 당시에 그 제 출판사 그 사장이 네. 책을 들고서 막 그 신문사를 돌아다니고 했는데 네. 어느 신문사가니까 아이고, 저, 아침부터 좀, 뭐, 칙칙하게. 아, 네, 뭐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네. 한 그런 이제, 네. 수모도 당하면서, 네. 그래서 참, 처음에는 좀 이렇게, 그러니까 잘 이렇게, 크게, 이렇게 네. 받아주는 그런 데가 없고, 더군다나 또 제가 이제 무명 작가다 보니까, 해가지고 좀 고생을 했습니다만은, 네. 일단은 그 책의 제목도, 네. 가급적이면 좀 시적으로, 네. 좀 철학적으로 지으려고 이제 했고, 그래서 그걸 나세웠다라고 하고, 뭐 나름대로 뭐 최선을 다해서 저도 네. 썼으니까 네. 그 어떤 책의 내용 네. 그런 거에 공감해 주신 분들이 이제 조금씩 이제 늘어나고 해가지고서 네. 어쨌든 뭐 지금에 이르지 않았나 개정판까지 예 그렇습니다 개정판까지 대단한 이제 4판도 써야 됩니다 대단한 3판입니다 맞습니다 혹시 그러면 이 책이
작가님한테 좀 갖는 의미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지금 사실 우리가 네. 그동안에 묘지관에서 갖고 있는 고정관념이 있어요. 네. 지금도 이제 망월이 가자 그러면 망월이 뭐하러 가냐고 거기 가면 뭐가 있는데 뭐하러 가냐 공무원도 마찬가지였고 네. 근데 일단 와보면요 생각이 180도 바뀌어서 내려갑니다. 네. 왜냐면 우리가 이제 그 묘지에 대한 그 고정관념 그 뭔가 귀신이 나온 네. 어떤 그런 황량한 그 어둡고 정말 가고 싶지 않은 네. 그런 이제 생각이 쭉 내려왔는데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건 아마 살기 힘들었던 네. 그런 후진국의 시절에는 죽음이 묘지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있었기 때문에 죽음을 또 보러 가고 싶지 않았던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옛날에 그 동네에서 쭉 뭡니까 내려오던 그 동네에서 좀 유행하던 그 농담이 하나 있습니다. 네. 차라리 죽으러 망월이 가요 라는 말이 있었어요. 네. 이게 왜 생겼냐면 네. 그 동대문 지금 종합시장 네. 아니, 지금 이제 옛날에 그 동대문 거기가 네. 고속터미널이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고속터미널에서 지금 뭐 반포로 옮겨가지고서 네. 뭐 이렇게 왔다 갔다 쫙 분산이 됐는데 네. 동대문도 있고요. 네. 근데 동대문 고속터미널 거기에서 이제 시골에 사람들이 올라와가지고서 버스 정거장을 와가지고서 이제 어디 가면 찾아가야 되는데 당시에는 이제 버스 차장이던 차장, 네. 여차장이 있었습니다. 네. 여차장이 네. 그렇게 행선지를 막 외칩니다. 네. 네. 분명히 물론 그 차 옆에나 앞에다가 네. 어디 어디 간다고 써놨지만은 네. 또 글 모르는 분도 많이 그쵸, 있고 그쵸. 시골에 네. 처음 올라오면 뭐가 뭔지 모르고 그러니까 네. 여자 차장이 이제 큰 소리를 외치는데 네. 그러니까 동대문에서 청량리, 중랑교, 망월이 가는 네. 버스에 섰어요. 그 버스의 차장이 이제 행선지를 외치는데 청량리 중량계 망월에 가요가 빨리빨리 하면은 차라리 죽으러 망월에 가요. 네, 그렇게 이제 들었단 거예요. 아~ 차라리 죽으러 망월에 가요. 청량리 중량계 망월에 가요. 망월에 가요. 공동묘지니까. 그러니까 그게 그냥 단지, 그 당시 뭐 블랙 코미디다. 네네. 라고만 생각할 수 있는데, 네네. 저는 당시 사람들의 삶의 어떤 거를 생각해 보니까, 사실 얼마나 좀 옛날 살기 어려웠습니까? 그쵸. 60년대, 70년대 네네. 그때. 정말 그 북한보다 더 못 살았던 그 시절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 동대문에서 이제 집으로 가는 버스를 네.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데 오늘 돈을 못 벌어 가지고 네. 이렇게 빈손으로 가야 되는 그 아버지 가장의 심정 아들한테 뭐 학비도 줘야 되고 네. 어머니 약값도 줘야 되고 그렇죠. 뭐 쌀도 사야 되는데 네. 시장 나와서 돈을 수급이 안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집에 가는 그 버스 정거장에서 그 버스를 쳐다볼 때 네. 그 차장이 그 외친 소리가 네. 정말로 차라리 죽고 싶다라는 마음을 갖게 하지 않았을까. 그렇기 때문에 공동묘지를 간다는 것 자체는 생각도 하지 못했고 그쵸, 그쵸. 그리고 공동묘지의 모습이요 지금의 속세의 모습이랑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공동묘지가 그 당시 황량했집 했듯이 네. 여기에도 파자촌이 많았습니다. 서울 시내에도. 그러니까 여기나 거기나 뭐 모양이 비슷하기 네, 때문에 네, 여기 거의 가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더군다나 또 그 외국에서는 네. 뭐 이제 파리라든가 이런 데 가면은 공동묘지가 시민의 그 정말 문화 탐방 장소, 네. 그다음에 학생들의 수학여행 장소거든요. 네. 그거를 우리도 이제 해외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보고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여기는 외국 사람들은 묘지를 그냥 문화의 그 장소로서 인식하고 네. 그렇게 그냥 자유롭게 네. 아마 부담 없이 다니는구나 그것도 깨닫게 되고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그런 장소 어디 있지? 네. 할 때 바로 가장 그 핫플레이스로 떠올 수 있는 곳이 저는 망월이 공원에 생각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네. 제가 여기에 대한 좀 글을 누군가는 반드시 정리해서 남겨놔야겠다 생각을 네. 했고 네. 그래서 뭐 꾸준하게 한 오랜 세월에 걸쳐가지고서 책을 펴냈습니다. 네. 저도 이제 서울 살지만 사실 망월이는 가본 그렇죠, 그렇죠. 네. 좀 갈 일이 없었죠. 네, 저 없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 망월이 묘지에 그 가족이 있는 사람 외로는 갈 일이 없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혹시 그래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일단 망월이 지명의 유래 네. 그리고 망월이 공원의 변천사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실 것 같아요. 네, 그 망월이가 사실 그 지명이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네. 그 전국에 어디를 돌아봐도 네.
되게 이제 지명이라는 것이 뭐 하천이라든가 산이라든가 지형기구를 이용해서 이런 걸 지명을 짓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철학적이고 시상적인 지명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참 그 희한하다. 근데 거기에는 역사적인 그 네. 유래가 있는데 태조 이성계가 이제 조선을 건국하고 나서 네. 이제 묘자를 찾아갔습니다. 자기의 묘소를 네. 묘소를 찾아갔는데 당시에는 이제 풍수지리가 강했죠. 네. 명당에 본인이 묻혀야지 가문이 번성하고 하라는 이제 풍수지리에 그게 강한 그 시대였기 때문에 네. 본인도 좋은 자리에 묻혀야지 조선이 그렇죠. 예. 대대로 그렇죠. 번성하리라 예. 라는 생각에서 어디 모시면 좋을까 해가지고 네. 무학대사 네. 스님과 함께 네. 예. 찾으러 돌아다녔습니다. 돌아다니다가 지금의 동근흥, 네. 구리시 동근흥, 동근흥 안에 권원릉이 네. 있습니다. 예. 거기에 점지를 하고 돌아오는 길에 네. 예. 그 고개에 올라가지고 다시 내려다 보면서 며칠을 정해놨으니 네. 이제야 내가 근심 듣겠다. 그래서 잊을망 근심우. 아하. 그래서 이 고개가 아, 네네. 아. 그 고개 이름이 마무현, 마무고개, 마무령이 된 거예요. 네. 아 그렇구나. 그러면서 네. 바로 아래 이쪽 동네를 마무리라고 네. 해라. 아. 그래서 동네 이름이 마무리가 된 겁니다. 아.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은 네. 임금님이 하사해 주신 네. 영예로운 이름이다 해가지고 네. 자부심 갖고 쭉 살았어요. 아. 그리고 또 그 동네에는 또 양반들이 또 많아가지고, 조선 건국에, 네. 예, 거기에 이제 공신들, 예, 그분들이 또 거기 근처에 살고 해가지고, 네. 정말 오랫동안 예, 자부심 갖고 살았던 그런 이제 이름이었죠. 마무리다. 이름이 너무 좋은데. 예, 근심을 얘기해 주는데. 근데 그게 네. 일제 시대가 되고 나서부터 네. 이제 흑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일제가 네. 당시는 경성부였죠. 네. 서울 네. 경성부의 공동묘지를 마무리로 정한 겁니다. 아, 그 당시는 이제 경기도 마무리였죠. 네. 경기도 마무리 교문리 면목리 네. 여기 해가지고서 경성부민의 공동묘지로 거기를 딱 정했습니다. 그래서 네. 1933년이거든요. 네. 그 이후로부터 뭐 개성묘지가 들어오면서 이제 황량한 역사가 시작돼가지고. 네. 그게 이제 73년까지 계속 이어진 겁니다. 아, 네. 그 73년까지 이제 4만 7천 개의 묘가 있습니다. 예, 예, 예. 그죠. 어마어마한 규모 아닙니까? 예, 전체 그 면적이 네. 한 50만 평대요. 네. 50만 평, 이제 다슴을 아예 중간에 이제 중간했는데, 네. 어쨌든 뭐 당시 옛날 그 사진 보면은 그야말로 뭐 무덤산입니다. 예. 네. 빽빽하게 들어서가지고, 네. 뭐, 나무 하나 없는 그냥 그런 무덤산이죠. 그래서 밑에서 그러니까 시내에서 버스 정거장 같은 데 서가지고서 딱 쳐다보면은 정말 그 달밤에 하얗게 네. 예, 무덤이 가득한 그리 꽉 찬 그런 정말 공동묘지 그 당시 가장 큰 공동묘지였죠. 예, 그래서 죽음의 대명사. 아 진짜 이게 공동묘지가 있고 이 망자라는 게 들어있으니까 그렇죠 망한 망자 예, 예 그래가지고 망한 예. 망자 아니라 이질망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아, 그래서 저는 되게 부정적으로 네. 생각했는데 그렇죠. 그 유래를 딱 들으니까 그렇죠. 너무 이름이 예쁘네요 네 그래서 근심이 있는다는 게 얼마나 네. 멋집니까 이 철학하면 철학 그렇죠 네. 아. 그래서 작가님이 책에서 이제 마무리 공원을 두고 삶의 이정표 잃어버렸거나 생활에 지친 사람은 새로운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 그렇죠 실제로 네. 이제 좀 힘드실 때 가시나요? 예, 제가 사실, 네. 책을 쓴 것도, 네. 사실, 그 문학의 길이라는 게 이렇게 뭡니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는 게 문학이 아니에요. 그쵸, 그쵸. 문학은 다 혼자 하는 네, 거죠. 네. 혼자서 책 보고, 혼자서 쓰고, 그쵸. 혼자서 사색하고 고민하고 하면서 이게 태어난 거거든요. 네. 저도 이제 문학을 하고 싶었지만은, 네. 뭐, 이렇게, 그러니까 계속 그 공부를, 그러니까 문학 쪽에 전념할 수 있는 그 환경은 아니었고 그리고 저도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 돈도 벌고 하면서 하지만은 그 문학에 대한 어떤 꿈 이것은 어떻든 뭐 펼치기 위한 어떤 그런 그 노력을 쭉 해왔기 때문에 네. 그거를 하는 순간에는 아무래도 저는 외로울 수밖에 없죠 왜냐면은 회사 친구들은 다 이제 그쪽에 관심이 없고 네, 그쵸, 그쵸. 예, 주로 이제 골프를 치러 다니고 네. 그래서 지금 뭐 친구들은 선배들 후배들 다 골프 칩니다만 저는 네. 골프를 안 칩니다 저는 이제 또 취미가 다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근데 그런 이제 활동을 아무래도 혼자서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혼자 가서 계속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네. 그런 어떤 고독의 순간을 이제 계속 승화시키는 작업을 해서 작품이 태어나지 않았는가. 아... 왜 여기 오게 되면은 네. 그 어떤 그 근심을 잊고 네. 네. 힐링을 하고 네. 할 수 있는가 하는 네. 그 요소는 일단 기본적으로 아까 말한 그 망우 네. 네. 잊을만 근심우 네. 그러니까 여기를 한 바퀴 돌게 되면은 네. 자기도 모르게 근심이 하나 없어지는 느낌을 얻게 됩니다. 네. 그래서 부모가 자식한테 남긴 글이라든가 네. 자식이 부모한테 아니면 또 친구한테 네. 남편이 부인한테 네. 이런 거를 또 읽게 되면 아, 가족의 소중함, 친구의 소중함 네. 그다음에 사람과 사람과의 어떤 그런 그 인맥의 소중함 네. 이런 거를 또 느끼게 되면은 내가 또 내려가서 어떻게 좀 더 잘 살아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 않을까. 네,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 뭐 자연스럽게 힐링의 시간, 아, 어떤 마무리의 시간을 아, 네.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 마무리 공원이잖아요, 지금은. 네, 네. 거기를 한 바퀴 도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시간이? 예, 되게 그냥 한 바퀴 그냥 그냥 무조건 이제 핑 돌면은 네. 뭐 한 시간 정도 걸리지만은 네. 하지만 이제 가다가 좀 들어가가지고서 네. 이제 기독교 읽어보고 한 내려오고 하면은 한 뭐 두 시간 정도 걸리고 그 다음에 뭐 전화 오는 해설사와 함께 네. 이렇게 돌면은 한 세 시간 정도 그 세 시간도 뭐 전부 다 도는 건 아닙니다만은 네. 기본적으로 한 세 시간 정도는 이제 돌아야지 그래도 웬만큼 좀 마무리를 한번 둘러봤다고 할 정도의 어떤 그런 영향입니다. 그러면은 그 해설을 해주나요 거기서? 아, 아직까지는 그런 그 체제는 없는데 상주는 없는데요. 거기 이제 중랑문화원 같은데 그런 데다가 이제 미리 신청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몇 명이 당 모이게 되면은 중랑문화원에서 무료로 해주고요. 그다음에 또 중랑구청의 그 마무리 공원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어요. 구청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 거기에 이제 본인이 해당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신청을 해가지고서 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최근에는 뭐 다른 여러 그 단체들에서 네. 또 그러니까 실행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전부 늘어나고 있어가지고 네. 아마 수시로 좀 이렇게 망우리공원이나 망우 역사문화공원 검색하시면은 네. 그런 프로그램이 아마 눈에 띄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때 신청해서 하시면 되고 그리고 조만간에는 상설적으로 이렇게 그 입구 쪽에서 네. 이렇게 안내하는 그것도 체제를 갖춰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때 작가님의 책이 큰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